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의 모양, 같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삼각형을 점 5를 중심으로 차례로 변길이 맞대어 붙여나간다 이렇게 했죠.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때 처음으로 첫 번째 삼각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첫 번째 삼각형, 몇 번째 삼각형이냐 이거지. 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붙여나갔을 때 뭐랑 겹쳐진대? 얘랑 겹쳐진다. 얘가 가요. 얘가? 그럼 삼각형이 봐봐. 요렇게 있을 때 여기도 똑같이 32도가 나오겠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요렇게 있을 때 이 전체 각을 다 더하면 몇 도 나와? 한 바퀴 돌리면 360도가 나와야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전체 다 돌렸을 때 여기랑 딱 맞아떨어지려면 어떻게 360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32도에다가 얼마씩 곱한다고 360도가 딱 떨어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릴지 모르는 거야. 근데 딱 맞아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360도에 배수가 돼야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네. 얘가 이렇게 돌리는 거야. 처음에 이거였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얘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고요. 돌리다 보면 한 바퀴 돌려도 몇 바퀴 돌리든 32도씩 돌렸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네.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바퀴 수가 어떻게 그 전체 한 바퀴 도는 그 바퀴 수 360도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지? 네. 그럼 360도일 수도 있지만 720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80도일 수도 있고 이해 가능한가? 아, 예. 즉 몇 도의 배수? 360도의 배수가 된다 이거. 32도를 계속 붙여나갔을 때 32도의 배수가 아이고 32도의 배수가 뭐의 배수? 360의 배수와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와 뭐와의 공배수를 찾으면 돼요. 32와 360과의 공배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 가? 이해 가요? 그럼 12로 나눠보자. 자꾸 지워지네. 12로 나눠지면 어떻게 될까? 12로 안 나눠지면 뭘로 나눌까요? 8로 나눠야 되나? 아니야 8 안 돼. 해볼까? 8, 4, 32 8, 4, 32, 8, 5, 40 됐지? 네. 더 나눠져 안 나눠져? 네. 더 안 나눠지나요? 네. 그럼 이거 다 곱해야 되네? 네. 이거 맞나요 진짜? 어마무시한 각도가 나오겠는데? 8, 4, 32 곱하기 40 4랑 45랑 곱하면 얼마일까? 180도 나오겠네? 180 나오겠네? 네, 180. 180에다가 8 곱하면 180 곱하기 8 하면 88에 64 이렇게 나오겠다. 1444 맞아? 네. 즉 각도 32도씩 쭉 돌렸을 때 몇 도가 됐을 때? 1440도가 됐을 때 정확하게 맞물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네. 여기에 왔을 때가 1440도가 됐을 때 된다는 얘기지? 네. 이해가? 쌍가스 그럼 보세요. 1440도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360으로 나눠주는 거야? 32로 나눠줘. 32로 나눠줘 버리면 얼마가 나와요? 내가 여기 나눠서 거꾸로 써버리면.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나누기 할 때. 익숙해진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좋아. 얘 얼마씩 나오면 될까? 4. 4 나눠볼까요? 4 되나요? 네. 4, 2, 8, 4, 3, 12.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얘하고 네. 6인가요? 네. 여기 하나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러면 160 뚝딱이 떨어지죠? 아 선생님 45번째예요. 돼 안 돼? 나 봐봐. 45번째 삼각형은 어디 있는 거야? 봐봐. 정확하게 봐야 돼. 45번째 삼각형은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잘 생각해야 돼. 1440도가 됐다라는 건 32 도로 막 계속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어떻게? 360의 배수니까 여기가 됐을 때. 뭐가 첫 번째예요? 맞아. 뭐가 1번이야? 얘가 1번. 얘가 2번이야. 됐어요? 네. 여기도 32도지? 맞아 안 맞아? 네. 여기 왔을 때 360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에 왔을 때 360이 된다라는 것은? 전체 각도가 360 되는 거잖아. 여기 왔을 때 360 된다는 건 360의 배수가 된다는 건 즉 1440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삼각형이 어디 있을 때? 1번. 여기 있을 때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이해 갔어?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완벽하게 겹칠 때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여기서 어떻게 하나 더 가야 되지? 네. 여기까지가 몇 번째 삼각형? 45번째 삼각형인데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몇 번째 삼각형이 답이 되는 거야? 46번째. 이해 갔어? 네.